조금 더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 시간도 역시 함께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우 고문과 함께 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왓츠업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뭐 역시 뉴욕 증시가 일단은 고용지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양상의 흐름이 나타났고, 야,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어제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고모님은 8일날 받으시고, 저는 10일날 받고, 계속 이걸 좀 공지를 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7월 4일까지 독립하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고, 뭐 맥주도 공짜로 주고, 엄청나게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주식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이 백신과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종목들 수익 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례를 봤더니, 이게 조금씩, 우리가 뭐 여행주, 뭐 그다음 경기 민감주 이것들이 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접종률 구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6월 2일자로 12.4%를 맞았습니다. 12.4%. 예, 그래서 지금 1일 접종자가 한 60만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 목표는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이제 1,300만 명을 지금 마치는 건데 지금 636만 명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스피드가 어떻게 가냐면 하루에 25만 명이 이제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미국 사례를 보니까 10% 맞을 때, 20% 맞을 때, 30% 맞을 때, 40% 맞을 때, 50% 다 달라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여행이나 레저, 뭐 이런 부분들은요, 20% 미만, 지금이죠? 이때 17% 예, 수익이 납니다. 근데 30%로 접근해 가면서는 손실이 나요. 그 다음에, 저기, 40% 이상이 되면, 이제, 저기 손실인데 사실은 수익입니다. 수익이 났네요. 예. 접종이 40% 이상 되면 이제 안심이 돼서. 다시 이제 하는데, 자, 저렇게 쭉 오는 게 보니까 30%대에서 한번 쉬어갑니다. 근데 쉬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너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12% 되면은 이제 다음 주면은 30% 근처에 가거든요. 그러게요. 그럼 한번 쉬어가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미국하고 동조율이 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진짜 오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주 어제도 뭐 대한항공이나 항공주들이 엄청 올라갔는데 저도 한국 거를 분석해 보니까 그대로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예, 어저께 보세요. 지난달에 대한항공 19% 올랐어요. 그쵸. 그리고 어저께 하나투어 모두 또 다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요 고비가 30%에 이제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접종률 30% 되면 일단 쉬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주도. 금융주요? 예, 금융주도 20% 밑판에서는 한 11% 정도의 수익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좋아질 거에 대해서 가는데 30%에서 적어도 쉬어가요. 여기도 역시. 예, 쉬어가고. 그다음에 접종률 40% 이상 되면은 이제 경제가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구나. 다시 안심하고. 예, 안심하고 쭉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있는데 미국 부동산하고 한국 부동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만 네. 부동산에 관련된 건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오르고 그다음부터는 관심들이 다 위험 자산으로 지금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크게 지금 수익률 변동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재 이런 부분도 저 사실은 좀 말씀드리면 10에서 20%대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8% 내지 9%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죠, 딱. 그러게요. 예, 지금은 산업재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다가 그러면 20%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경기 회복이 다 됐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면 지금 이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우리나라 사례하고 미국 사례하고 비슷한 점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셔갖고 투자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 그다음에 6월 15일 16일 날 하는 FOMC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이 빠따를 방망이 짧게 잡고 지금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참고사항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부분 굉장히 유용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이 백신 접종률의 이 수치가 올라갈 때마다 어떤 업종이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를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백신 정책이 약간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거의 미국과 비슷한 식으로 백신 접종을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면서 뭐 ETF 수익률을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고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종률이 0에서 한 20% 정도 달성될 때까지는 이 여행이나 금융, 뭐 산업, 부동산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 수익을 지금 우리 접종률 구간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FOMC나 이런 것들 확인하기 전에 수익 내시려면 항공주나 이런 것들은 그럼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좀 갈 수 있죠. 아직 뭐 굉장히 이제 조금 뭐 사실 LCC도 지금 많이 올라요. TA라든가 네. 진에어 제주항공 거기도 한 7% 이상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딱 지금 그 구간이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고요. 뭐 모두 또 하나 또 지금 뭐 52주 신고가 지금 찍었습니다. 이런 여행 그다음에 경기 민감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백신 접종률에 따른 우리가 투자 힌트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30%, 20% 넘어가고 이제 30% 정도 되면 변곡점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들은 체크를 시청자분들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